안녕하세요. 여식TV 박상현입니다. 지난달에 앵그리건 사장인 앤디가 놀러 왔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MWS의 앵그리건 구형 볼트 캐리어를 보여줬는데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좀 애잔해 보였는지 새로 나온 신형 앵그리건 스틸 볼트 캐리어를 보내줬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재는 45C 열처리강으로 중량도 이전 버전 대비 8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노즐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를 보내줬고 노즐은 탄속을 제어할 수 있는 엠파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면이 조금 두루뭉술했던 이전 버전보단 디테일이 올라가고 가공의 정밀도도 좋아져서 가공의 면들이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45C 열처리강을 사용해서 볼트 캐치 부분에 수명도 좀 더 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버전의 앵그리건 스틸 볼트 캐리어는 좀 쓰다 보면 볼트 캐치 부분이 좀 뭉개져서 드러멜로 다시 갈아줘서 쓰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리얼리티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노말 볼트 캐리어에서는 자국만 있던 실총의 가스 배출 구멍도 같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말 볼트 캐리어와 전작에도 있던 롤러는 빠져 있는데요. 앤디에게 물어보니 롤러가 있으나 없으나 작동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 형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앵그리건 볼트 캐리어는 원피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쓰면서 이 무게추를 변경할 일도 거의 없고 볼트를 꽉 잠가두지 않으면 쏘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원피스로 제작된 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그리건의 엠파스는 처음 써봐서 집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법 챔버와 호법 고무는 T8 제품이고 바렐은 순정 이너 바렐을 그대로 사용해봤습니다. 보시면 MWS 순정 볼트 캐리어와 엠파스 버전의 볼트 캐리어의 집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동을 비교해 볼 텐데요. RST 스틸 버퍼와 130% 버퍼 스프링을 사용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전작보다 8g 정도 무거워진 거라 반동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순정 볼트 캐리어와 비교하면 반동이 꽤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쏘다 보니까 스틸 볼트 캐리어랑 노말 볼트 캐리어랑 가스 효율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노말 볼트와 같은 탄속으로 만들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실내 온도가 균일해서인지 테스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외에 겨울이라면 가스 효율에 좀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에는 저는 게임을 나가지 않아요. 추워. 정리하면 반동, 가스 효율, 집탄 모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스틸 볼트 캐리어라 그런지 재미는 있네요. 근데 볼트 캐리어가 무겁기 때문에 버퍼 스프링은 130% 정도로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즐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노즐도 별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135달러 정도이고 국내 가격은 37만원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지 않고 있고 총 이외에 아직 옵션 제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다양한 옵션들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은 리뷰로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옵션 제품들은 종종 짧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혼자 하니까 어색하네.